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오는 금요일인 10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또다시 무역 갈등이 시작됐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면서 맞받아쳤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무역 갈등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과거부터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17세기 대항해 시대, 향신료구역을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왜 해상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요즘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부디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이 무역으로 마찰이 시작돼서요.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역과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새로운 얼굴이 오셨기 때문에 예, 좀 자기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문 기자를 하면서 군사 전문 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상 특수작전 연구회 그리고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예? 전쟁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연구자분이 오셨어요. 진짜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연구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현장을 보고 네.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일 위험하겠지만 그걸 옆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옆에서 관찰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쟁터는 얼마나 위험해?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전쟁터라고 언제나 위험하진 않고요. 네. 정말 요새는 뭐 옛날 재래전쟁이 아니라 뭐 군이 이동을 하면은 그걸 급습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기 네. 때문에 위험할 땐 정말 위험하고 안 위험할 땐 정말 심심합니다. 실제로. 그게 겪었으니까 그런 거지. 심심하다는 표현이 전쟁터에서. 근데 실제로 총알이 막 옆을 빗받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예, 전투에 몇 번 휘말려 봤고요. 예, 모슬 작전 때는 이 건물 사이사이에서 박격포가 터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공포더라고요. 적이 안 보이는데 네. 포탄은 막 터지고. 와. 그래서 진짜 전쟁을 경험한 기자님, 종훈 기자님의 눈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역 이야기를 저희가 왜 꺼냈느냐.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 무역이 국가 간의 영향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는 돈 갖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주먹 다짐까지 간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이게 돈 문제는 돈으로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역이라는 게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역 분쟁이라고 하지만 이 무역에 국가의 승부가 걸린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돈 문제면 타협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뭔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그 소위 대항해 시대가 이제 무르익어서 네. 드디어 돈이 될 때, 네. 큰 돈이 될 때. 네.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걸 먹는 자는 이제 제국이 된다. 당시 해양무역의 가장 선도주자였던 네덜란드.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고 싶었던 영국이 벌이는 한자어로 영란전,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러니까 영란전쟁이라고 하죠. 영란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 네덜란드.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향료 전쟁이라는 이름도 사용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게 향료였는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당시 이제
가장 돈이 되는 게 향료였는데 향료의 산지가 그 말레카 해협 쪽이에요. 여기에 포르투갈이 사실 제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갔고 영국이 이제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가게 돼요, 좌우가. 네. 그 때에 이제 세상에 그렇지 않아. 누구를 끄집어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있으니까. 빈 자리가 없는데. 이상해. 네. 사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옆에다 놓으면 되는데 네. 걔를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붙게 됩니다. 네, 과거에 유럽 열강들이요 많이들 아시아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항로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당시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는 넓고 바다는 더 넓다라는 말도 있지만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도 가는 길은 뻔해요. 아. 중간에 쉬는 정거장도 뻔해요. 아. 그리고 보통 항로가 동남아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네. 개들도 어디서 나는지 모를 정도로 나는 데가 적어요. 아. 진짜로. 보물찾기네요. 네, 진짜 보물찾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바늘 같은 길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다리 여러 개 놓는다고 했던 말을 사실 그때 사람들이 들으면 저 무식한 놈 이때 당시에 사실은 그 육두구 뭐 샤프란 막 이래가지고 사실 향신료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던 것이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바늘과 같은 선을 연결해서 그 선을 점령하는 자들이 무역을 지배한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향료 무역은요 사실은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마약 거래랑 되게 비슷해요. 어? 원산지로 가면 갈수록 값은 싸지고요. 네네네. 그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향료가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산지로 가서 값싼 싼 값에 이 향료를 차지하고 그걸 빨리 또 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고 뭐 바다의 길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걸 다 몰랐었어요. 맞아. 예, 뭐 항해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락을 좋아하시니까 뭐 어떤 오락은 이 안 보이고 어디까지 가야지 또 보이고 이런 시야가 열리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 여기 가서 뭐 용을 만날지 뭐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되게 그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무동력선이었습니다. 네. 바람의 힘, 네, 그리고 저 조류 이런 네. 걸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에 이 한정된 적재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이 보급을 해야 보급 돼요. 해야죠. 어떤 항로는 보급품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가져오는 게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아. 그래도 사실은 눈치 보고 싸우고 하지만 전쟁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 바늘 라인에서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 같은 거 없나요? 그게 나중에 가면 현지에서 싸워요. 네. 근데 처음에는 현지에서 어떻게 싸워? 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목선배는요 물에만 뛰어나도 썩어요. 아.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 만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네. 심한 경우는 바람 안 불면 뭐 두 달도 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또 막 썩어. 네. 근데 배가 물켜지면 이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너무 데미지가 커요. 나라도 못 싸우겠어. 안에 이만한 거 하나가 집 한 채라는데 네. 싸구려 집 말고. 향이 요만한데요? 네, 저택. 저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간 60평짜리 아파트. 우와! 엔틱 가구 다 달린 거. 우와! 풀옵션이죠. 진짜 싸울만 했네, 목숨을 걸고. 근데 나, 그거를 싣고 있는데 괜히 싸우면 이걸 싸우는데 그냥 죽음 이거 몇 개 하면 100간 나오는데 야 그냥 저기 20% 줄 테니까 말자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만 가져가도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다들 누똥을 들이고 있었지만 사실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열었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가 열었고 영국이 쫓아가는 느낌이었다면 당시에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 아니었나요? 그때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막 끝났죠. 아, 막 끝난 시점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세상 이런 건데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정말 거인과 뭐 어린아이 싸움 같았는데 네. 스페인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거를 도와준 게 영국이었고
거기에다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그 유명한 무적함대 사건이에요. 무적함대. 네. 이 얘기만 해도 이 2시간은 하실 텐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니까 신나게 바다로 갔잖아. 그랬더니 영국이 네덜란드를 치는 거지.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보자 없네. 아 근데 네덜란드가 사실은 독립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 식민 점령을 당했던 상황이니까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힘을 좀 키우거나 하진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특히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싸울 때부터 해군이 셌어요. 아. 물론 대양 해군은 아니고 스페인이 원래 이게 또 땅에 강한 스페인 육군이고 그렇죠. 해군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저습지가 많으니까 물에만 가면 얘들이 꼼짝 못해 스페인 애들이. 아. 그래서 그때 얕은 상륙전 같은 배를 가지고 치고 그 소택지라고 그러나 저습지라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군이 싸우면서 해군을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저 멀리 인도양까지 간 거죠. 네덜란드가 이렇게 무역에 앞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덜란드가 원래 상인의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나라가 한 7개 구역, 그 조그만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사실 상인 귀족들이 지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빨라, 좌우지간 빨라. 근데 당시에는 소위 상인 계급들이 되게 부르주아가 위로 올라오는 시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귀족들이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힘들어요. 누군가 또 이렇게 줄도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영국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옛날 바다의 제왕 뭐 대영제국 그러지만 요 때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처져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선단을 탐험대를 보내자 저쪽에 뭐 있대 그러면 선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귀족이 임명돼 그래갖고 가다가 깔아놓고 별짓 다 실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하여간 그 배랑 보험 장사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다 네덜란드가 선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인도에서도 1602년에 네덜란드가 먼저 세웠고 영국은 다 그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아 시족 시초네.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완전히 앞서가가지고 17세기 초반에 유럽에 있는 상선 전체의 4분의 3이 네덜란드 배였대요. 아니 그때 당시는 사실 상선 자체가 거의 유럽에만 있다고 볼 정도로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쪽 그 유럽에 있는 상선도 거의 걔들이 다 주고 있는 거죠. 와, 근데 그 조선소 생산량도 엄청났고. 아니 그러면 네덜란드가 상선을 뭐 철갑선으로 만들었나? 뭐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뭐 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네. 하나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장단점은 확실히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함선이 대형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죠. 갈 수 있는 지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근데 네덜란드는 인구에서도 작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큰 배를 운영하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성을 이용해서 오케이 대형함은 포기, 소형함으로 경쾌하게 간다. 대형함은 항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반면 더 걸리는 반면에 네. 소형함은 빨리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게다가 당시에는 이 상선 자체가 육두구를 실어서 오는 와중에 해적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선의 자체 무장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상선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준비된 해군이라고 어허. 보시면 됩니다. 전투가 터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네. 이 상선의 선원들이 이제 전투함에 배치가 되는 어허. 거예요. 심지어 입지전적인 인물도 그 와중에 탄생을 합니다. 네. 유럽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넬슨 제독 때문에 살짝 빛이 네네. 지금 좀 가려졌지만 네. 많이 가렸죠. 유럽의 이순신 하면 넬슨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맞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입지전적인 인물이 탄생을 하는데요. 4.1 전투와 매도웨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미힐 더라 위덜 제독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선에 해군 제독, 해군 병사들이 탑승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아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영국이 은인 아니에요? 꼭 독립하는 데 도와주고? 맞아. 지금 웬수지. 바로 왜
인수된 거예요. 아. 사실은 향료 전쟁이라는 이름도 사용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게 향료였는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지구도 일주하게 되고 가는데 처음에 알고 간 것도 있고 모르고 간 것도 있고 금을 찾아 다이아를 찾아 막 가요. 가다가 이제 드디어 향료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처음엔 후초 이런 건데 향료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는 나도 뭔지 잘 모르는 것도 네. 있대. 뭐 정 후추야 다 알죠. 그 다음에 뭐 정향, 네. 육두고, 그렇죠. 뭐 샤프란, 메이스, 뭐 이런 MSG. 하여간 MSG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그쵸. 왔는데 이게 향료가 오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치. 돈이 되니까 마케팅이 붙어요. 근데 또 마케팅 붙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페스트가 그때 막 돌아요, 유럽에서. 근데 페스트가 또 기침이 막 난다고. 어허. 근데 뭐 육두구가 지금도 기침약한데 조금 쓴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페스트를 잡는다. 이야. 이야. 그 원래 비쌌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네.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예, 이게 막 불티나게 팔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 양이 적어서. 아, 예, 값이 그러니까 값이 뛰죠. 아,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한 자루가 금하고 맞먹고 나중에는 뭐 한 자루라니까 뭐 요만한 건지 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표기상으로는 한 자루라고 표현이 돼요. 네, 그 한 자루인데 엄청 큰 자루는 아닌 게 분명해. 왜냐하면 주머니에 숨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면 가구 딸린 저택에서 하인 부리면서 평생 산다고 그랬어요. 와. 한 자루예요? 네. 이야. 와. 그런데다가 마케팅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저거는 정력제로 좋다. 저거는 뭐로 좋다. 이렇게 이제 닥치는 대로 이게 효용이 붙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섞어. 이거랑 이거를 섞으면 더 좋다. 네, 전에 우리 동네 그 파시는 분 계셨는데 쫙 놓고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섞으면요 평생 사시죠. 아, 참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불로초로까지 가요. 뭐 이렇게 쫙 하면은 뭐 거의 뭐 만수무강이다 이렇게 되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향료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배가 이 향료를 싣고 영국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로 들어오면요. 선원들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혔습니다. 아, 혹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나 은닉할 수 없는 옷을 입혔고요. 선원들 개개인끼리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한 마약 같은 그런 거였죠. 게다가 이 유럽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다 보니까 그런 향료들이 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줘서 그때 당시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한 MSG, 천상의 MSG였던 거죠. 그럼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사실은 네덜란드가 건드린 게 아니고 영국이 네덜란드를 건드렸죠. 그때 네덜란드 한참 나갈 때 영국은 혁명, 청교도혁명에 시달렸죠.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올리버 크롬웰이 그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이 사람이 사실 부르주아 출신,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다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영국이 사실 센 나라가 아니었거든.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죠. 하나가 이제 해군 건조 계획, 함대 건조 계획을 크롬웰이 밀고 그다음 또 하나가 항해 조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뭐 항해 조례는 해군력 강화가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네덜란드랑 문제가 된 건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오직 잉글랜드 혹은 식민지 배만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아~ 뭔가 분한리해 보이는. 아~ 네네네. 자, 두 번째, 잉글랜드인 식민지 주민 포함해서요. 잉글랜드인이 선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즉 영국 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담배와 설탕, 작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걸 들으시면 아 정말 아 이거는 뜻이 있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만 하며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야, 결정적이네. 그렇죠. 사실은 잉글랜드 식민지가 워낙 많은 상황인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직 잉글랜드만이라는 거를 그렇게 붙여놨으니 그러면 니들은 장사하지 마. 아, 장사하려면 아니, 우리를 거쳐 장사해도 돼. 우리를 거쳐 돈을 내고 우리 선원을 쓰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오직 잉글랜드만 무역을 하겠다. 우리가 우선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네요. 아, 진짜 그냥 듣기만 그게 해도 우리만 무역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만 돈을 벌겠다. 우리만 돈을 벌겠다. 이렇게는 안 했다니까요. 너희 하지 마. 우리만 할래.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아, 직접적으로 해. 마음대로 해. 돈을 돈만 많이 줘. 난 돈만 받으면 돼. 우리 앞바다에서 돈을 니네들이 벌 거면 우리한테도 띄워줘야 돼. 이런 뜻이죠. 네. 중개무역이네. 어떻게 보면 뭐 보호비를 뜯는 뭐 이런 예. 느낌도 있죠.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를 발표하면서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뻔하지 않겠어요? 네덜란드가 이건 타겟이 우리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가 상당한 손해를 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실제로 영국하고 네덜란드 무역 자체는 많지 않았대. 좀 참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영국이 커지고 자기네 선원 쓰고 자기네 베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네가 함대를 타겟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화가 나죠. 이런 조례가 말이 돼? 라고 했지만 맞아.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전쟁을 마음에 먹고 그럼 만든 조례인 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아닐까요? 나 니들 일단 세게 못 나가겠다. 아니 일단 난 돈 줘. 못 주겠다 그럼 어떡해. 나 이거 약간 소름인 게요. 이거 진짜 소름인 게 요즘 무역 분쟁의 느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맞아. 돈을 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영국은 여기에 구군을 걸었잖아요. 이제 네네. 그 자기들이 봐도 그 아시아에서 오는 그게 정말 어마어마. 난 돈으로 계산을 못 하겠다. 아, 요만큼의 집 한 채인데. 배 한 척이면 도대체 뭐야. 여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여기. 주변에 하나가 통으로. 아니, 뭐 시 한 단위가 옮겨 다니는 느낌이잖아. 더 대단한 건요. 아, 그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주는 요만한 게 현지에서 살 때는 그 뭐 스푼 하나 혹은 나침반 뭐 이런 아주. 그거랑 교환해? 예. 그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요. 근데 나 그때 당시에 살았으면 좋았어. 나도. 그 섬에 사셨어야죠. 그 섬에 살아서 비싸게 팔았으면 됐어. 아, 가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20%다. 아, 10명 중에 2명 살아요? 아, 그건 고민이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건 결국은 싸우자라는 뜻이다라고 네덜란드는 생각했을 텐데 두 나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란전쟁이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저 뒤에 가면 계속 있는데 그건 시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 때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은 3차까지입니다. 그래서 1652년부터 1654년까지 벌어진 전쟁을 1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멀리서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도버 해협에서 벌어집니다. 문 앞이죠. 아니 거길 다 지나가야 되니까. 거길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와 영국은 네덜란드를 가려면 영국 도버 해협 안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뺑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대항해 시대인 17세기 후반 아시아의 향신료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였다. 유럽 열강들은 앞다퉈 아시아에 진출하려 했고 해양 무역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가 향신료를 선점한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항해 조례를 선포한다. 항해 조례는 1차 영란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1차 영란전쟁이 발발을 한 계기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네네. 이 도보 해협 전투라고 하고요. 1652년 5월 19일 날 개전을 하죠. 네. 네덜란드 쪽에서는 47척이 동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25척입니다. 꽤 큰 전투네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야, 네덜란드가 훨씬 수가 많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이 호송하는 임무를 띈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전투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네덜란드가 좀 작잖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작고요. 네. 그리고 전투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냥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아, 막 싸웠구나. 예.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덜란드 쪽에는 한 척이 납포가 됐고, 그리고 영국 쪽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 몇 척이 다, 뭐, 침몰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한 4시간 정도를 난타전을 했지만 아주 심각한 피해는 입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어둠이 깔리니까 네. 네덜란드는 사실은 호송하는 임무였잖아요. 네네. 상선들을 빨리 보내는 네네. 안전하게 보내는 게 임무였으니까 네덜란드에서 물러납니다. 아... 네. 그렇게 승자와 패자가 별로 없이 네. 그냥 아... 자 이만큼 싸웠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서로 물러나는데 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7월 그해 7월에 선전포고를 하죠 영국에서 네.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결국 이를 바득바득 까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번 치기가 어렵지 이제 두 번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쵸. 전 선전포고를 영국에서 하게 됐군요. 여기서 그러니까 땅에도 선거 놓고 여기가 맞는다 그랬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다가 드디어 넘으니까 넘었지 하고 붙으니까 선전포고가 난 거죠. 제가 전쟁터를 가면서 전투도 많이 보고 전쟁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전투라는 요식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력 수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하는 프로는 무력 수위를 조절할 줄 아는 거죠. 아. 내가 붙어야 될 때와 아,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무력 수위를 낮춰야겠다. 아. 그러면은 낮추는 거. 아. 이걸 잘해야지 정말 진정한 전쟁이 아. 들어와서. 치고 빠질 때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의 특징은 어디 나라를 정복하거나 네. 어디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도보해협 통행권도 아니고 그걸 대표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보해협에서 누가 대장이야? 싸우는 거죠 이제. 이 구역의 짱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해서 벌어진 아주 특이한 전쟁이에요. 그럼 해상전은 육상전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당시 해상전은 어땠나요? 1600년도의 해상전은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어허. 처음에는 뭐 어떤 진을 이룬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상대방의 지휘관이 타고 있는 기함을 먼저 포착을 해서 어허. 거기를 가서 그냥 난타전을 때리는 거였죠. 그래서 막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막 오사격도 하고요. 뭐 계속 그 함선을 효과적으로 적의 함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무기가 필요했죠. 1610년에 대포 55문이 장착된 영국 해군의 프린스 로얄을 시작으로요. 1637년에는 대포 90문이 장착된 바다의 군주. 이름 정말 멋있죠. 솔베니안, 예, 이거를 원어로 하면 솔베니안 오브 더 씨라고 되어 있고요. 예, 전함이 진수되면서 이 기함들을 기점으로 점점 함선들이 대형화됩니다. 배가 대형화되면요.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더 많은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죠. 그 포 하나에 보통 7명에서 10명 혹은 12명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아니, 그럼 90문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몇 명이? 1000명 이상이 대포에만 매달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 배를 보면 좌현과 우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들이 이 좌현과 우현에 설치돼 있죠. 네. 양쪽을 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아... 한쪽 면으로 쏘게 됩니다. 제가 가면은 만약 이쪽에서 적선이 온다, 그럼 이쪽만 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포 인원이 그 포를 운영하는 인원이 포마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 선에 하나씩.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죠. 적군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던 그 해군들이 오른쪽이다. 그럼 막 뛰어서 오른쪽에 쏘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에 가서 쏘고. 그래서 90문의 포가 한 번에 빵 하고 그 방열이 되거나 쏘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국,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교했을 때 영국의 배가 좀 달랐어요. 두 나라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영국은 강력한 화력을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포가 더 많고 네. 포가 많기 때문에 배가 더 대용이 됐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그 지형적인 특징 네. 그리고 개념적인 특징 때문에 소형 함정,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그런 소형 함정 위주로 이 전투함을 구성을 했죠. 네덜란드는 연해가 좀 얕아가지고 아.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뭐라나 소택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지금도 운하 같은 게 있잖아요. 낮은 그러니까 낮은 바닥이 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네. 돈을 좀 아낀다기보다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군함보다는 상선형 배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인구의 수도 중요한데요. 영국 해군이
해군력을 강하게 늘릴 때 심지어 이 해군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요. 이 징병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적정 나이 선에 이 친구가 신체 건강하다. 그럼 길거리에서 끌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냥? 예. 그만큼 이 배가 많아지면 운영해야 될 인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인구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를 대응화해봤자 운영할 인원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게 작게. 예, 작지만 효과적인. 인적 자원 자체가 영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영국 배는 대형화되고 크게 움직였고 네덜란드는 작고 빠르게 움직였고. 왜냐하면 대포를 두는 공간이 많을수록 그게 경제적으로 보면 낭비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냐. 모든 군용선을 상업선에다 맞춰버리면 네. 역사상 항상 망해요. 탱크를 유사시 트럭으로 쓴다고 해봐. 그치. 그래서 트럭 겸용 탱크를 만들면 네. 걔가 전투할 때 제대로 하겠냐고. 안 되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좀 그게 강했죠. 그러니까 너무 실용적인 거를 따지다가 맞아요. 결국은 전투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지금 영국배는 대형 함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대형 함선들은 보통 네모난 커다란 노선을 쓰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그런 도시 아니라 상인들이 많이 쓰는 건 삼각도도 아니에요? 삼각도도 큰 배도 쓰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동성,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갔다 와야 네. 빨리 저기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리고 태풍 같은 거, 역풍 같은 걸 네. 해체 되니까 삼각도를 되게 잘 그러니까 활용하는 구조가 네덜란드 배였대요. 그러니까 삼각도를 이용한 항해술. 근데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지 이제 자꾸 물어보면 이제 골치 아파. 아니 왜냐하면 사실 네. 우리만이 아니고요. 지금 범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운항되는 범선이 있는 국가도 몇 안 되고요. 그거를 직접 항해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정도. 그래서 이 범선을 타고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간다. 이걸 해야지 저희도 체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요새 현대 군사 전문가들도 되게 갖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 서해안에서 네. 무지하게 하여간 에이스급 선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배들이 다니는 물길이 어느 쪽일까요? 그랬다. 아니면 옛날엔 이 항구를 좋아했는데 왜 여길 좋아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엔진 배는 내가 다 알지만 옛날 배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아,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노. 완전히 다름. 모름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박사... 범선은 줄도 옛날에 뭐 줄이 엄청 많잖아요. 네. 줄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네. 네, 줄이 80개면 80개가 이름이 맞아요, 다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네, 뭐 영화에서는 맨날 3번 줄처럼. 줄 잡아, 7번 줄 잡아 그러는데 3번 줄이 뭐 이름을 다 불렀대. 맞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걸 지금 누가 해? 심지어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 육두구를 찾으러 갈 때 그쪽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네. 바닷길을 잘 네네. 몰라서 심지어 그 네덜란드나 아니면 영국의 배도 그쪽 근처에 가면 바다 길잡이를 고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잡이들이 이 길이 이 길로 가면 된다 이런데 문제는 그 길잡이들도 엉망인 경우가 많았다고. 그리고 이 배를 또 모르잖아. 그렇죠. 네. 그러네. 깊이나 속도나 뭐 회전력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길잡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배가 무슨 잠기는 데가 정해져 있나? 그게 또 화물량에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부욱부욱 긁으면서 침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자 해군이 상선에 타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고 작고 빠르고 예, 항해술이 좋았던 네덜란드 네? 크고 함포를 쫙 설치해서 일렬 중대로 가면서 집중 사격을 준비했던 영국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전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함선이 대형화가 됐군요. 그 시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영란전쟁에서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죠? 아, 또 그게 그렇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 영란전쟁 자체가 여러 차례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금 1차, 2차, 3차 그것만 해도 되게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고요. 영국은 영국대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대로 국군을 건
이런 진짜 우리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한쪽이 밀렸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영국이 우세했다가 어쩔 때는 네덜란드가 우세했다가 이렇게 주고받기 티카타카가 됐고요. 또 이 신흥 세력인 프랑스를 또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야 우리끼리 쳐받고 싸우다가 프랑스 좋은 일을 시키겠다. 이런 이 국제 정세도 한몫을 했죠. 지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아, 진짜 저는 역사 얘기 들을 때요. 그게 너무 너무 외교를 잘한 거죠. 영국이 너무 얄미울 때가 많았었어 사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하고 독립할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게 무기도 좋고 뭐도 좋아야 되는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걸 좀 국민 정신 이런 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실제로 전쟁해 보면 국민의 80% 90%가 난 싸우기 싫어. 그런 나라 많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네덜란드처럼 스페인하고 오래 싸우면서 독립 투쟁하고 이랬던 나라들은 그런 게 확실히 강해요. 아하. 우리가 다 죽고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싸움 잘했구나.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이런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온 상인 집단이고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가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요 시기에 새로운 전술이라든가 개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는 그냥 뭐 풍차의 나라, 뭐 우유나 드시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닌데 땜손가락으로 막은 소년의 나라 뭐 치즈, 남학신 이런 게 유명하죠. 퓰리 전투는 진짜 뭔데 네, 근데 이때는 그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상당히 세련된 군사 집단이었어요. 멋지다. 심지어 저런 게 요새까지 연결이 되는 게 MMA 선수들 중에 굉장히 잘 싸우는 선수들이 네덜란드 출신들이 많습니다. 오호! 어떻게 보면 호전성이 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원래 카이사르가 쳐들어갔을 때도 싸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 두 개 나라는 그냥 그러니까. 꽃만 팔고 양싸움. 거기 무서워.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맞아요. 이 전열 전술 어떤 건가요? 전열 전술 혹은 이걸 단종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영국 해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고전적인 이 해전이 기함을 보고서 달려들어서 막 싸움을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국 해군에서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진 포와 우리의 이 잘 훈련된 함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좌현과 우현에 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포격을 하기 위해선 한 배가 지나가고 바로 뒤에 다른 배가 줄을 지어서 쓰면 1열. 예, 적한테 계속 포격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마지막 배가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전열, 단종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열 전술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네. 화력 집중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령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제독이 1번 기함에 타면서 한눈에 전투를 보면서 모든 걸 지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휘 체계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1열로 가면서 쏘면 우리도 1열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전열 전술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영국 해군과 네덜란드 해군이 붙었었는데 설마 1열로 가면서 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구나. 예. 게다가 아 우리가 1열로 니네를 쏠 거야가 아니라 배가 그냥 항진을 하다가 신호를 받으면 싹 돌아서 1열로 만들어서 쏘기 때문에 언제 1열로 만들지를 모르는 거죠. 예. 교무했네.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이 일직선 형태로 해서 제독이 쫙 감시하면서 1열로 포를 집중 포격했다. 그래서 크레모어가 터지듯이 적선을 공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머릿속으로 언뜻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전술이었던 만큼 그 심지어 그 시대 영국 해군도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요. 전열 전술을 할 수 있는 함과 전열 전술을 할 수 없는 함을 나눠놨어요. 나누어.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전열 전술을 쓰려면 화력이 강해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이었냐. 이 함정들을 6등급으로 나눴고요. 기준은 90문에서 54문 이상의 포를 탑재한 함선을
1에서 3등급을 줬습니다. 그 포의 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준 거죠. 그럼 90문이 1등급이겠네? 그렇겠죠. 네. 그 1등급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하. 정말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는 전열 함선. 네. 그리고 전열선이라고 하고요. 어허. 그 이하는 비전열선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열함의 주 무장은 한포죠. 네. 예. 그 17, 18세기 유럽 한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처음에는 한포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많아지고 헷갈리게 되니까 이제 포탄의 이 무게, 이 무게에 따라서 대포를 나누자, 한포를 나누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한 그 단위가 무게를 재는 단위가 유럽이니까 당연히 파운드였죠. 파운드죠. 이 파운드가 이 한국은 파운드 개념을 안 쓰잖아요. 킬로그램, 그램이지. 네. 그래서 이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1파운드는 약 0.45g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0.45kg입니다. 그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잘 가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 M사의 이 대표적인 좀 큰 햄버거가 더블 쿼터 파운드 버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 고기의 양이 약 0.2kg이라고 볼 때 가장 대형 한포에 속하는 42파운더는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9kg이 되죠. 그러면 더블 쿼터 파운드 버거에 그 고기를 빼면 86개를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어려운데요? 그런 것 같아요. 감이 좀 안 오는데. 네. 그러면은 간단히 네. 아까 말씀드렸던 1파운드는 0.45kg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45kg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가장 큰 대포는 몇 파운드라고요? 19? 아닙니다. 지금 60파운드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시기에는 그 42파운드 혹은 그 60파운드 이상은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 그러면 포의 무게를 따져보면 약 20kg 전후에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포탄을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뭐 20kg 아령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이 무게 자체로만 보면 성인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들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이 한 포에다 넣어서 어마어마한 초속으로 날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파괴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20kg 요즘에 안 들리던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20kg는 안 됩니다. 합쳐서 20도 안 들어요. 20kg 폭탄을 이렇게 손으로 던지기만 해도 받기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 자체가 지금처럼 맞으면은 화약의 힘으로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단한 돌 아니면 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배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려면 엄청 써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럼 그 포탄은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맞아. 그 포탄의 크기는 뭐 파운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크기가 한 20k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20kg 아령도 들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를 포에 넣고서 빠른 초속으로 날리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엄청나죠. 맞아. 속도가 붙으니까. 그리고 이게 배는 거의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나무가. 근데 그거를 세게 빵 치면서 나무 조각들이 생산이 비산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의 크레모아 터지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려서 파편 효과가 확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파편이 삼시사방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배 안에 있는 물건하고 맞으면 이게 또 난리가 나요. 예를 들어 대포 같은 거 맞아 돌려놓거나 뭐 이러면 난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펑 터지면서 그 파편들이 팡 튀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죽순 쓰러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옛날에 해군 제독들 보면 전투 몇 번 하면 팔다리 하나는 없어요. 아이고. 왜 우리 후크 선장 이런 네네네네네 예, 그게 그냥 갈고리.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을 안 해서요. 일단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절단. 예. 게다가 의사가 그 제대로 된 외과의가 없었고요. 1600년도까지만 해도 이발사
그러니까 잘 훈련된 이발사가 외과의사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발사가 외과의사를 하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발소에 가면 파란색 빨간색 선 있잖아요. 네. 그게 동맥과 정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는 외과 수술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에도 전쟁이 녹아들어가 있었던 거야. 선장하면 항상 갈고리라든가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안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구나라는. 만화에만 보면 뭐 통과제도 그렇지만 뻥하면 왜 벽에 판자 같은 거 맨날 뻥뻥 구멍 나고 날아가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포탄 터지면 그렇게 돼. 터지는 게 아니라 참 포가 선체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문화가 다 녹아 있더라고. 나도 알고 보니까. 그렇군. 아 근데 정말 이 와중에 너무나도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자, 이게 도버 해협에서 붙으니까 영국 함대에는 기다리고 있고 보통 네덜란드 상선단을 네덜란드 해군이 호위하고 와요. 또 이게 문제가 네덜란드 해군은 호위 임무에 주력을 했어요. 영국은 참 좋은 나라야. 지네 집 앞에서도 털고 카리브해 가서도 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덜란드 상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호송 함대랑 붙으니까 처음에 첫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이 이깁니다. 다만 뭐 영토를 점령하고 막 함대를 모조리 수장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불리하구나 이렇게 돼서 일단 네덜란드가 협정을 하고 항해 조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일단 협정을 맺어요. 자, 항료와 제해권을 바탕으로 영란전쟁이 벌어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차 해전에서는 영국이 놀러 다닐라면 이제 돈내 라고 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지, 이제 1차전 했는데. 그러니까 1차전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항상 모든 전쟁은 무기가 좋다고 배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진짜 네덜란드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요. 심지어 무기와 해전도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양국 모두 다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좀 더 다이나믹한 이 그랬어?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난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아니 파운드가 그 포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야기는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나가고 디테일하게 희망학습 과정으로 또 들어가고 얘기 준비를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대전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을 향해서 손을 들어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란전쟁 2차와 3차 전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